난데없이 모내기라고 있는 해수인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수초를 심고 있어요. 로탈라 하라. 빨리 심어야 돼. 장난 신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수초를 심는 이유는 저번에 만들었던 구피 고구마 무한 번식 시스템 기억하시나요? 와우. 머리 처음 됐어요. 뿌리가 끝없이 자라서 40큐브는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자로 옮겨졌습니다. 거의 3배가량 커졌어요. 네, 지금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밀이에요. 그래서 3자와 원화로 옮겨서 한번 번식을 시도해 볼게요. 무한 번식을. 일단 새끼 구피들을 어미와 분리해주고 아까 모내기하고 있던 수초왕이 다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다시 옮겨줄 예정이에요. 물고기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해수인입니다. 구피가 내려갑니다. 구피. 1차적으로 또 있어요. 또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위에 몰려 있어요. 구피 치어를 받은 지 세 달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구피가 10마리였어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번식을 해서 구피 새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구피가 상류층에 있는 애 친구들에서 밑에는 없어요. 거의 밑에는 거의 없고 네, 다 위에 있습니다. 네, 바글바글 모두가 됐습니다. 위에는 막 바글바글 해요. 아이고, 바글바글 모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모내기가 끝난 어항에 물을 채워줍니다. 네, 물만 부며 퍼주면 됩니다. 수초는 노탈라 그린, 루드위치아 슈퍼레드, 미크란테움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아주 심고 싶은 거 다 심었더라고요. 벌써 뭐가 좀 된 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유목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느 날 보니까 삼각모스를 붙여놨다가 어느 날 보니까 부새를 붙여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꾸며놓은 다음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매일 30%씩 환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외부 여과기를 달아줬습니다. 아크릴된 것 같은데요? 환수를 며칠만 안 해줘도 이끼가 장난이 아닙니다.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외부 여과기를 설치해줬어요. 깔끔하게 설치됐죠? 지금은 미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뻐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뻐질 거라 믿는 해수인.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뻐지겠죠? 드디어 2탄이 도착을 했습니다. 수초를 이쁘게 키우려면 2탄이 꼭 필요해요. 네, 2탄입니다. 화학 2탄입니다. 이제까지 고압 2탄만 쓰다가 화학 2탄 한번 써보려고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설명서가 있고 어려워. 설명서 어려워. 나 어려운 거 싫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학 2탄. 얘는 디퓨저예요. 일단 뿜어내는 디퓨저입니다. 화학 2탄에 필요한 게 베이킹소다하고 구연산입니다. 이 두 가지 섞어 물에 부으면 이거 펑 터지면서 이게 가스가 발사가 대충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무튼 베이킹소다랑 구연산을 준비해서 제조를 해줍니다. 각각 베이킹소다 400g, 구연산 400g, 그리고 물은 600ml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이걸 실린더에 넣어주면 되는데 넣어주는 방법은 400을 둘로 나눠서 베이킹소다 200, 구연산 200 이렇게 켜켜이 넣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물 600ml를 넣어줍니다. 넣어볼게요. 이것도 이기네. 어떨 때는 가스를 그냥 소리만 가서 돈 내고 충전한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거 귀찮은데 되게 안되겠어요. 너무 구멍이 작아서 이타가 다 걸리겠어요. 흘리는 게 반이야, 흘리는 게 반이야. 놀라 놀라. 그 다음에 구연산 한꺼번에 넣는 거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연산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이렇게 갖고 400g, 400g 넣었어요. 물을 600g 넣으면 돼요. 기울여야 돼요. 폭탄 잘못하면 그냥 보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맥주 거품처럼 막 올라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빨리 하고 빨리 닫아야 돼요. 준비. 잠깐만요. 많은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무화가 시작해갖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섞이면서 빨리 둡시다. 올라가 올라가.
아무튼 대참사까지는 아니고 무난하게 제조를 했습니다. 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사용은 어렵고 설명서에는 한 10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다려 볼게요. 나오죠? 우와. 예, 나옵니다. 나옵니다. 한번 더 세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기념으로. 우와, 장난 아니죠? 오, 멋있어, 멋있어. 장난 아니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쓰면 일주일 났어요. 두 달 쓸 거 일주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엄청 나오죠? 예. 2초에 한 방울? 올라오고 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입기가 장난 아니죠? 우와. 아이 깜짝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남양 특집 찍는 줄 알았어요. 예, 이끼가 어마어마하게 꼈습니다. 제가 벽에 있는 이끼는 닦았어요. 해수인이 요즘 너무 바빠서 환수를 덜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일부러 이끼를 키운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귀신 여러 마리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 충격적인데 하여튼 이끼가 미친 듯이 지금 막 폭발했어요. 아니 수초가 폭발해야 되는데 이끼가 폭발해갖고 유목이나 수초에 붙은 이끼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짝바낼 수도 없고 뽑아낼 수도 없고 이게 구리끼라고 악성 이끼예요. 네, 이거는 그냥 제거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해수인이 생물병기를 준비했다고 해요. 300마리입니다. 새우 300마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가이사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닙니다. 오호. 이끼 호스터라죠. 무차마다 그냥 먹고 있어요. 배고파갖고. 아, 장난 아닙니다. 열심히 먹고 있어요. 와, 이게 뭐. 아, 열심히 먹죠? 와, 난리입니다. 붙어갖고, 배고파. 굶었어. 누가 굶긴 거야 도대체. 그래서 생이새우가 이끼를 제거하는 장면을 이틀에 거쳐 찍어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생이새우를 2일 정도 놔뒀는데 이끼를 싹 다 먹었습니다. 생이새우를 넣기 전 어항 상태가 이랬었는데 악성 이끼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봉! 아, 너무 이뻐졌어요. 웬일이야. 이끼가 싹 거치니까 너무 이뻐졌습니다. 와,
아 이쁘죠? 여기 구피 들어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웬일이야. 아 수초가 이쁘게 잘 자랐어요. 앞에 있는 정경수초는 좀 시간이 걸려요. 퍼지고 있습니다. 털그라스와 우치노메, 그 다음에 부세, 나나. 와우, 아, 잘 자라고 있어요. 이쁘죠? 비싼 수초예요. 어우, 값이 무게로 재면 그 값이에요. 부세는. 아주 빤딱빤딱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수초들이 여기다가 부피만 넣으면 아름다운 어항이 됩니다. 피치어를 앞으로는 이 어항에서 예, 키울 겁니다. 예, 부피 2세들, 2, 3세들 들어갑니다. 예! 퓨! 이야, 들어왔습니다. 부피 2, 3세들 들어갔어요. 오늘은 악성이끼 제거와 구피 치어들을 수조에 옮겨봤는데요. 아직은 수조가 빈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성해지면서 더 이뻐질 거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2탄이 안 나오고 있는데 해수인이 밤새 켜놔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자작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수인TV였습니다.